요삽의 뒤를 이어서 유다 왕이 됩니다. 요삽은 요삽은 살아있을 때 여호람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을 섭정 왕이 된 것으로 여호람 8년 동안에 통치하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직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아합의 직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호와 여호람을 8년간 왕위로 두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것입니다. 사람은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호람 시대에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과 림나가 독립을 합니다. 유다가 하나님 멀리 하니 다윗의 성취한 영광을 하나 둘 이뤄 가는 것입니다. 여호람의 뒤를 이어 아시아가 유다 왕이 됩니다. 아시아는 22세에 왕위가 올라 1년 동안을 다스립니다. 짧은 통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오므리의 손녀로 소개되는데, 이는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과 유다 왕가에 강하게 영향을 끼쳤음을 암시합니다. 아시아는 아합을 빡한 길로 향해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아시아는 아합의 딸의 아들이기에 아합 집안의 사위로서 하는 말은 사위의 후손을 표현하는 것으로 봅니다. 아시아는 아합의 아들 요람과 친밀한 교류를 하고 함께 전쟁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오므리 왕가를 동지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약속을 저버리는 그런 악한 행위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다윗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 것입니다. 여호람 시대에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과 림나가 독립을 하는데 유다가 하나님 멀리 하다 다윗의 성취한 영광을 하나둘씩 이뤄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이 잘못하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둘씩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이뤄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요람 시대의 뒤를 이어 아시아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아시아는 22세 때 왕에 올라서 1년 동안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짧은 통치 기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오므리의 손녀로 소개되는데 이는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가가 유다 왕가에 강하게 영향을 끼쳤음을 암시합니다. 아시아는 아합의 집에 간 길로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아시아는 아합의 딸의 아들이기에 아합의 집안의 사위라는 말을 후손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봅니다. 아시아는 아합의 아들 요람과 친밀하게 교류하며 함께 전쟁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오므리 왕가를 동지로 삼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은 한때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그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속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약속한 것을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한다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힘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가 다 가기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첫 시간을 나와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